네, 오늘은 밀랍 코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물 70%에 천연 밀랍을 넣고 이제 불로 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코팅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천의 고추잠자리입니다. 밀랍을 한번 데핀 다음에 완전히 밀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물을 한 70, 80% 해가지고 반대로 탁탁 털어줍니다. 저는 그냥도 쓰고 코팅도 그러는데 귀찮아가지고 근데 여름에 성공률이 좀 낮아가지고 다시 여기 서경영에 와서 이제 한번 다시 코팅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코팅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코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비가 이렇게 오늘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오늘 뭐 여기 또 다른 분도 오기로 했고 오늘 1박 2일로 광복절 특집 모이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요? 한 번, 두 번. 이제 여기서 핵심은 탁탁 털어주는 게 좋아요. 탁탁. 아, 여왕벌 주문량이 많아서 오늘도 이충해야 되는데 아침에 가서 벌 좀 보고 비가 오는데 들치니까 한 두 방 쏘이고 고사형도 하시고 참 비는 오는데 벌통 뚜껑을 여니 걔네들도 황당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물 70에서 80%에 밀랍 나머지 넣고 끓여서 이렇게 탈탈 털읍니다. 형이 좀 설명해봐. 저 아줌마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안 들어. 저요? 이제 뜨겁죠? 이렇게 하면 새 것도 되고 마누라도 이제 조만간 새 거로 바꾸고 늙어서 잘 못하네요. 코팅한 거 근접 촬영 한번 해드릴게요. 자매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 이렇게 들어서 보이는데 조금 더 진하게 된 거 있고 덜하게 되는데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진하게 된 거랑 또. 아, 방정은 이렇게 비교해서 좀 진하게 된 거랑 흐릿하게 된 거 잘 봐야 돼. 또 손금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려 이렇게. 구독자 중에서 이렇게 손금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좀 빌려줘요. 얼마 못 살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잡겠습니다. 오늘은 밀랍 코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화천에서 고추잠자리입니다. 아, 그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좀.